여기 뚜껑을 참치캔처럼 통째로 따면 레몬이 둥실 떠오르는 신기한 술이 있습니다. 바로 품절 대란이 벌어졌던 CU의 생레몬 하이볼인데요. 비주얼이 흥미로웠던 점도 있지만 요즘 RTD 하이볼캔이 유행이란 게 잘 보이는 대목이죠. 그래서 시중에 이런 하이볼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하이볼에는 수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볼은 원래 위스키를 섞는 술이라서 성분표에 위스키가 써 있어야죠. 일본 산토리사의 대표 하이볼인 진빔 하이볼캔에서 위스키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듯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산 하이볼캔들에는 위스키 대신 주정이나 오크칩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사과 주스라 써놓고 사과 향만 넣어서 판 거죠.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이 한국인들을 술맛도 모르는 호갱으로 본 걸까요? 사실 한국에서 하이볼캔이 이렇게 된 데는 정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볼의 역사와 함께 한국 하이볼캔에 위스키가 들어가기 힘든 이유를 알려드리죠. 오늘의 수요시장 국산 하이볼캔의 그림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유행하는 술은 하이볼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를 잘 캐치한 곳이 CU였어요. 편의점 위스키 판매량이 늘고 술과 음료를 섞는 게 트렌드인 걸 본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섞을 필요 없이 뚜껑만 따서 마시는 RTD 하이볼을 국내 업계에서 처음으로 출시했고 최근에는 생레몬 하이볼도 내면서 판매량 돌풍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제 RTD 하이볼은 그야말로 메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편의점들마다 매출 성장률이 매년 세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거든요. CU는 전년 대비 553.7%를 기록했고 GS25도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97.7% 성장했다고 밝혔죠. 이러니 다들 하이볼을 출시하는 겁니다. 이런 성장률을 보이는 아이템이 정말 흔치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하이볼 캔들의 성분표를 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진빔 하이볼을 보면 위스키가 들어간 게 보입니다. 또 카발란 하이볼도 마찬가지죠. 하이볼이면 당연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실상은 국내 유통되는 RTD 하이볼 중에서 위스키가 들어간 제품을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실제로 수입산 하이볼 캔에는 거의 다 위스키가 들어갔지만은 국내 생산한 하이볼 캔들은 위스키 대신에 주정과 오크칩을 사용했거든요. 알코올은 주정으로 위스키 향은 오크칩으로 내서 위스키 느낌만 나게 만든 거죠. 그럼 위스키 느낌만 나는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건 하이볼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일단 하이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이볼의 기원에는 여러 설들이 있지만은 영국에서 탄생했고 미국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인공탄산수가 등장했고 영국 귀족들은 그걸 브랜디와 섞어 마시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스카치 위스키에 섞는 게 더 보편화된 거예요. 19세기 후반에는 이게 미국인들에게도 전파되었는데 그때부터는 하이볼에 얼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일본에 미국 문화가 유입됐는데 이때 하이볼도 함께 넘어갔죠. 당시에는 맥주보다 저렴한 술로 인기를 얻다가 일본이 성장을 하면서 한동안 잊혀졌어요. 그러다 2008년 산토리에서 가쿠빈으로 만든 하이볼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지금은 일본에서 하이볼을 쉽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무튼 하이볼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보면 꼭 위스키만을 썼던 것은 아닙니다. 증류주면 대체적으로 인정해주죠. 다만 일반적인 증류주가 아닌 주정을 넣은 하이볼은 하이볼이라 부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 판매 중인 주정 하이볼들은 탄산수를 섞어 5도로 희석한 소주에 오크칩으로 향을 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수입산은 위스키를 넣는데 국산은 대부분 주정을 넣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게 다 국내 업체들이 남겨 먹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슬픈 사실은 주정을 써도 업체 측에는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세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국에서도 보기 드문 주세인 종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즉 알코올이 아니라 가격이 매겨지는 건데 이게 세율과 맞물려서 가격이 뻥튀기가 돼버리는 거죠. 주세만 72%고 관세, 교육세 등을 다 합치면 155%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스키가 들어간 하이볼을 국내에서 만들게 되면 원료인 위스키를 수입해야 하니까 한 캔 가격이 우주까지 치솟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발란 하이볼은 카발란 클래식을 베이스로 쓰는데요. 여기에는 위스키 원액이 40ml 정도 들어갑니다. 카발란 클래식이 국내 면세가 기준으로 7만원 정도 하니까 대략 4천원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원액을 대량으로 수입하면 이보다 싸지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국내에서 똑같은 카발란 하이볼을 만들면 한 캔당 1만원 정도에는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단 주세가 종량세라 술이 저렴합니다. 일본에 가면 다들 위스키를 사올 정도로 우리나라와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일본 하이볼의 대표인 가쿠빈 하이볼의 원료인 가쿠빈 위스키만 봐도 그래요. 지금은 가격이 올랐지만은 이전에는 소매점에서도 1,700엔 정도에 팔았습니다. 하이볼 한 캔에 들어가는 원액이 소매 기준으로도 97엔 정도인 거죠. 반면 국내에선 가격이 오르기 전에도 3만원대에 팔렸습니다. 35,000원을 기준으로 40ml 가격이 2,000원으로 일단 원재료에서부터 가격 부담이 돼버리죠. 현재 국내에서 파는 RTD 하이볼들은 한 캔에 3, 4천원 정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스키 원액을 넣으면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지니까 주정
구성에 오크칩을 넣게 된 거죠. 원액을 넣고 가격을 올리기에는 대체품이 캔맥주가 있었으니까 힘들기도 했고요. 게다가 국내 소비자들은 하이볼을 마실 때 탄산수 대신에 토닉워터를 주로 섞는데요. 이게 주정 하이볼이 주류가 되는 이유기도 하죠. 어차피 위스키의 맛과 향을 가릴 거라면 꼭 위스키 원액을 고집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위스키 인프라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위스키 역사만 100년에 이르고 해외에서 수상도 많이 하면서 여러 브랜드들이 형성되어 있죠. 대만도 국내 소비자들이 잘 아는 카발란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이렇게 자국 내에 위스키 생산과 유통 인프라가 확고하게 구축이 된 상황이니까 제대로 된 위스키로 만든 하이볼도 팔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스키 인프라가 사실상 없습니다. 희석식 소주 중심으로 편성된 불합리한 추세 때문에 몇 년 전까지는 마이크로 브루어리들의 맥주 유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그나마 최근 몇 년 사이에 증류소도 생기면서 국산 위스키 브랜드들이 나왔지만은 역사도 짧은 데다 추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진짜 위스키를 넣은 하이볼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애초에 일본에서 하이볼이 대중화된 상황만 봐도 위스키가 충분히 잘 생산되는 상황에서 하이볼이 위스키 판매를 촉진하고 대중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스키도 없는데 하이볼이 유행을 타버려서 위스키 흉내를 낸 하이볼이 나온 거죠. 현재 하이볼의 인기는 향후 2년간은 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는 높지 않고 대체품은 많다 보니까 주정을 쓴 하이볼의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술 그 자체의 향이 아니라 컨셉적인 향을 넣는 것으로 차별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생레몬 슬라이스를 넣은 하이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술로 차별화가 안 되니까 무엇을 넣느냐로 차별화를 한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주세의 개정과 함께 국내에도 위스키 르네상스가 열려야만 풀릴 겁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주세법은 오직 희석식 소주를 위한 세법이라 소주의 소비가 줄지 않는 이상 손을 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언젠가는 좋은 국산 위스키가 나오고 그런 위스키를 넣은 하이볼을 마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